처음에 보이는구나. 남자 목소리인데 여자 목소리하니까 왔다 갔다 정신이 없네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던다 알거야. 하지만 네가 어려운 부탁을 안 해야겠구나. 이 방을 끝까지 혼자서 걸어가 주었으면 해. 나를 용서해 주렴. 모든 튜토리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충 하시는 거 알았으니까. 브금이 참 좋아요, 그쵸?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예. 네. 아직은 조금 더 스토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전 이미 이거 이 브금 들으면서 어깨춤 추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처음 하다 보니까. 대체 근데 그 길은 왜 따라오시고 왜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대체? 혹시 몰라서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 봤다 진짜. 뭐라고요? 아니, 길 따라가는 분 처음 봤어요. 와. 제가 의심이 많습니다. 네, 아, 좋아요. 좋은 자세예요. 뱅츠님은 저를 함정에 빠뜨릴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요, 마가야. 널 떠나지 않을 텐데. 그저 이 기둥 뒤에 서 있을 뿐이야. 나를 믿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이런 일을 한 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란다. 너의 자립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널 잠시 동안 혼자 둬야 하거든. 꼭 여기에 있으렴. 혼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단다. 좋은 생각이 났어. 이 휴대전화를 줄게. 뭐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전화하렴. 착하게 있어야 한단다, 알았지? 이 나이 휴대전화를 받고 말이야. 아주 그냥 나 땐 없었는데. 가만히 있으랬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어? 움직임이 안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예. 스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플레이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엔딩 테크로 타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여보세요? 도리엘이란데. 그 방에서 나온 건 아니지? 나왔는데? 그 방의 앞에선 내가 말해주지 않은 퍼즐들이 있단다. 혼자서 보는 건 위험해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단다. 알겠지? 삐. 근데 이런 것도 있어? 여기서 한 20시간 안 움직이면 진행되나?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1시간 기다리면. 아, 그래? 1시간 기다리면 엔딩이 나와요? 라디오 할까요? 라디오? 아니요, 네. 그러기에는 시청자가 많습니다. 그래, 시청자 너무 많아. 아, 20분이구나. 네, 20분. 아, 20분입니까?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아, 낙엽을 바를 때 바스락거리 즐거스레 너희 의지가 충만해진다. 체력이 모두 회복되었다. 저장. 프로깃이 가까이 뛰어올랐다. 전투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진행되나요? 네. 바로? 네. 약간 똥 한번 공부하시는 거 어때요? 행동. 행동이요? 네, 공격만 하지 말고. 오케이. 야, 누르고. 예. 살펴보기, 칭찬하기, 위협하기. 칭찬하기. 기분이 좋아 보인대. 기모찌 됐어요. 뭐야? 뭐야? 포켓몬 된 건가? 피해. 뭐야? 에이. 맞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설명을 해줄게요. 저희 이름이 노란색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싸움을 끝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밑에 자비창 보이죠? 자비창. 네. 거기로 가보세요. 네. 그리고 살려주기. 끝. 승리했다. 0 SP와 2 골드를 얻었다. 이렇게 승리하면 뭐가 좋습니까? 살려주면. 그냥 살려준 거죠. 뭐 생명체 살려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마무님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죽여요? 아니, 그러니까 살려주는데 뭐 추가 경험치 이런 거 없습니까? 아니, 쟤들이 고맙게 생각하겠죠. 저기 살려줘서. 아, 그냥 훈훈한 방송? 예, 훈훈. 네, 알겠습니다. 다 저장하고. 살려주면 돈 더 받는다는데요? 아니요, 그런 죽이면 더 돈 받을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보상으로 누가 당신을 살려줬는데, 아, 보상으로 제 지갑에서 30만원인데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러겠죠, 그쵸? 대신 죽이면은 30만원 다 빼올 수 있어요. 이래서 제가 뱅츠님이랑 같이 생존 게임을 했던 거예요. 예. 네. 뭐야? 아, 너굴님 별풍선 한 개 고맙습니다. 별풍선 하나다. 아싸, 저걸로 50원 정도 받을 수 있으려나? 40원? 그 정도?
프롬기신 많이 나오네. 이제부터는 마모님한테 전적으로 맡길게요. 여기서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살리든 한 번 더 행동 한번 칭찬해 봅시다. 프로기스는 네가 말한 것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인다. 아 WD 윙딩님 별풍선 10개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개굴. 아니 이런 식으로 피하면 되는구나. 어. 이렇게 해서 자비를 베푸는 척하면서 바로 싸대기. 크, 역시 인성. 큰일났다. 화나네. 큰일났다. 바로 죽였어야 됐는데. 이런 장면 어디서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 다시. 에이 노란색이잖아요 이름. 아 그렇지. 예. 네. 그렇다면 자비를 베푸는 척하면서 다시 싸대기. 역시 인성. 좋았어. 승리했다. 3XP와 2골드를 얻었다. 거의 쓰레기 방송. 인성이 터져야죠 방송은. 맞아요. 아 이거 어떻게 가지? 또 낚이는 거 아니야? 아 이 뭐야 이거? 아 이거 낚시 아니에요. 아 낚시 아니에요? 예 옆에 분 있잖아 그거 말고. 아 예 예. 아 따르릉. 여보세요? 도리엘이란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전화한 건 아니고 시나몬과 버터스카치 중 어느 쪽이 더 좋아하니? 둘 다 모르는데? 시나몬은 계피잖아요, 그쵸? 버터스카치는... 뭐 모르겠다 나. 버터스카치는 약간 좀... 버터? 버터? 이건가? 버터. 아 그래? 알려줘서 고맙구나. 따르릉. 뭐야 얘는. 여보세요 도리랜드. 또 부르네. 시나몬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 네 취향이 어떤지는 알지만 접시에 담겨 있으면 안 먹을 거니. 알았어 이해한다. 그나저나 잘 참아주어서 고맙구나. 취존 좀 해주세요. 취존 좀. 프로기즈 가까이 뛰어오다. 프로기즈는 계속 나오는구나. 이번에는 아이템 뭐 있나 봅시다. 아이템 없네. 아이템 없어요? 바로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 못해요. 해보고 싶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보고 싶어. 그래요. 한번 이런 걸 해보는 거야. 내가 바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 그냥 궁금하니까. 내가 만약에 초회차라면 진짜 저런 걸 눌러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원장은 겨자씨 냄새로 가득하다? 무슨 말이지? 바로 와. 바로 죽임시야. 나 채팅창 보다가 눈물. 반사신경이. 승리했다. 3XP 이거 읽어야 되니까 진짜. 근데 다 읽어야 됩니다. 승리했다. 3XP와 2골드를 얻었다. 아니, 그렇게 말고 좀 성의껏 내주세요 뱅치님. 승리했다. 3XP와 2골드를 얻었다. 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잖아요. 예. 이거 뭐야 이거는. 네 개의 회색 바위 중 세 개는 밀어주길 바라고 있다. 네 개의 회색 바위 중 세 개는 밀어주길 바란다고? 아니 뭐야 이거 뭐. 아니 뛰어올랐다. 아니 뭐 찾다가 계속 나오네. 아 이런. 깡충. 전장은 겨자씨 냄새 가득하대요. 거의 포켓몬 시스템이네. 네. 막 움직이기도. 3X와 2골드를 얻었대요. 막 움직이기도 애매하네. 저건 잊지 마세요 그냥. 예, 아싸.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예. 에너지를. 이거 그냥 건너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왠지 이 중에 하나가 안 가지네. 누가 스포했어? 아니요 스포한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요. 아 안 볼게. 보지 마세요. 스포일러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포 나왔다고. 네. 또 걸리겠는데 이러다가.
어? 아 뭐야 벽에 뭐 발견한 줄 알았네. 아 이거 의도치 않게 그냥 다 죽이고 다니시는구만. 어 이건 아 이번에 그냥 칭찬합시다. 어 아 칭찬하고 또 뒤통수 때리게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인성을 진짜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거. 그게 제일 나쁜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아 참. 어 줬다 빼다니 난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는데. 아니 쟤는 모르잖아요. 어 동물은 뭐 한 번 한 번은 살려주자. 어 그래. 자비가 넘치는군. 근데 여기서 왜 계속 막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방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저 이거 말해야 되나? 아니 돌 눌렀는데 안 돼. 아니 그게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사람들이 이미 흠숨. 아. 아 이 여기서만 밀 수 있구나 이거. 아. 아하. 아하. 아 오케이. 아. 어. 아이고 저 반말이 아니었구만. 아. 오케이. 아 미친 아 내 채팅창 아예 못 보겠다 나는. 반사신경이 또 나 안 보면 또 욕해. 아 그러니까 아예 그치 그건 그렇지만. 자 계속 갑시다. 예 계속 예, 예. 이쯤 되면 다 이해했어 이제. 굿. 이쯤 되면 완벽하게 다 이해했어. 삐오로로로로로. 자 여기서 1시간 예상합니다. 저는 좀 자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1시간 예상한다고? 아니 아... 그 바위 미는 거에서 지금 10분이 걸렸는데 제가 봤을 땐 여기서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프로깃 걔 킬러가 되겠습니다. 낙엽을 아... 밟지 말라는데. 밈선이 순하게 다가왔다. 아니, 저 순하게 다가왔는데 승리했다. 어, 좀 순하게 다가오는 애까지 죽이는 건 좀. 아, 여기로 이어주는구나. 아,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아, 아 이해하자마자 띠오로로. 저기 중에 하나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띠오로로. 아. 아 이번엔 두 마리가 또 어떡하지? 쟤들아 그냥 다 죽여. 뭔지 모르지만 학살해버려.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저 뭐지? 콤비네이션. 야 이러다 죽겠는데? 아 괜찮아요 아직 체력 많이 남았어. 저 윔선이란 놈이 저거네 완전히. 윔선 쟤는 좀 용서해주세요. 어 용서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날 공격을 해 다시? 공격 안 하잖아요. 아니지 지금 저기 잘못해서 쳤으면 나 죽었지. 윔선은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중얼거린대요. 어 또 자비를 한번 베풀어주고 싶구만. 이게 맨 밑으로 가면 왠지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아 어 길을 찾았다 그래도. 어 길을 찾았어. 어? 아 이대로 가면 되겠네. 아 무슨 말인지 알았네. 아 이대로 길을 가면 되겠다. 어 역시 게임 BJ. 아 뭔지 알았다. 한 이쯤에서 아 뭐냐 아 저긴 또 붙어가는 아 극혐. 이런 쌍놈의 것들 이거 몰드 스멀 바로 응징 갑니다. 왜요? 이제 분노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저게 돌봐야 되는 처자식과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는데요? 누가 그래요? 저 울렁이잖아요. 저 해석할 줄 알거든요. 제가 몰드 스멀. 아. 어. 저기 저쪽 언어 배우셨군요. 네. 네. 제 자식 아니면 다 죽여도 됩니다. 아.
여기서 걸리네. 그래도 얘기를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다 죽이고 다니고 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야옹. 너는 프로기즈의 강력한 힘에 압도당했다고? 거의 응진강이죠? 얘들이 뭘 마무님한테 뭔 짓을 했다고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시는지. 됐습니다. 아, 이제 모든 건 깼어. 어허, 이보쇼! 누가 밀어도 좋다고 했지? 응? 그러니까 저쪽으로 움직여달라고? 좋아, 특별히 해주지, 귀염둥이. 뭐야 이거 소란가 이거? 소라겐가? 자기가 직접 움직이잖아. 응? 조금 더 움직여달라고? 좋았어, 이건 어때? 꼬마 돌샷. 꼬마 돌샷. 어, 네. 뭐야? 아, 아니. 어, 저기 이거 좀 귀찮은데 이거 그냥 살려줄까요? 이건 안 되지. 한 번에 잠깐만, 한 번에 다 자비를 베풀어서 살려주게 네. 되려나? 어, 다행이다. 어, 세 마리도 좀 그랬어. 응? 이 방향이 아니었나? 좋아, 이제 알겠다. 됐다. 착한 돌이네. 어? 아, 이거 쌍욕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조금 하셔도 됩니다. 응? 저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아주 제대로 굴리는 건 그래. 원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법. 아, 왠지 또 쇠하네 느낌. 아이, 뭐 저기 고어 게임 아니니까 걱정은 마세요. 예. 후르르르 후르르르 후르르르. 아, 됐다. 언젠간 쥐가 구멍을 빠져나와 치즈를 가져갈 것을 알기에 너의 의지가 충만해진다. 어, 저장. 페어 쥐 구멍 샷. 치즈 샷. 이 치즈는 탁자 위에 꽤나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 치즈가 탁자에 들러붙었다. 이제 먹고 체력 회복 못하나 이거? 제가 봤을 땐 저거 먹으면은 체력 회복이 아니라 그냥 위장이 썩을 것 같은데요. 아, 치즈는 약간 좀 원래 저거 아니던가? 좀 오래 놔둬도 괜찮지 않나? 발효 치즈 아니야? 발효 치즈? 글쎄요. 우리가 왜 좋은 걸 못 먹고 살아서 그래요, 뱅치님. 뭘 아나요? 어. 저녁도 라면인 걸 보니까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요. 난 어저께 짱 먹었어. 제트. 아직 안 갔나? 제트. 유령이 큰 소리로 반복해서 제트라고 말하면서 자는 척을 하고 있다. 강제로 옮깁니까? 아, 왠지 옮기면 안 될 것 같아. 아, 뭘 살인도 저지른 사람이. 아니야. 왠지 한번 아니를 해보겠어. 왠지. 어, 근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러네요. 이렇다면 다시 이렇게 간다면 없어지지 않을까? 아, 아니네. 아, 아니었습니다. 제트. 제트. 아직 안 갔나? 제트. 유령이 큰 소리를 반복해서 제트라고 말하면서 자는 척하고 있다. 강제로 옮깁니까? 아니요. 마피아님. 네. 아니지. 아, 뱅치님. 네. 해석해 주세요. 아, 옮겨. 아, 뭘 뭐가 무섭다고 그거 참. 아, 더빙 좀 성의껏 해주세요, 빨리. 아, 제트. 응. 제트. 아직 안 갔나? 제트. 네, 옮기겠습니다. 예. 유령이 큰 소리 봐. 아, 이거 그냥 넘기죠. 뱅치니 목소리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아, 뭐야? 넵스타 블록이 나타났다. 어, 이제는 유령이랑 싸야 되는데 행동할 수 있는 게 있나? 없어. 아, 있어요. 있어요? 그거 한 번 더 누르셔야지. 아, 그렇지. 근데 아, 그러네. 어, 위협하기, 응원하기, 유혹하기. 왠지 노래를 딱 보니까 유혹하기가 될 것 같아. 난 짐만 되지. 이거 뭐야? 너 미친. 와. 한척을 하고 있다.
와, 저거 뭐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자비 중에 있나? 어, 안 되네. 근데 BGM이 괜찮긴 하다. 그냥 죽이는 거밖에 안 되겠는데. 정말 여기 채울 기분이 아니야. 미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계속 갑시다. 느그.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체력 진짜 오지게 많으시네. 머리 정도 가지고. 유령이어서 그런가? 죽지를 않아. 그쵸. 이미 죽은 애를 죽일 수 있을까 과연? 죽일 수 있지. 유령은 죽일 수 없다는 건 알지? 우린 애초에 몸이 없는 것들이잖아. 그냥 예의를 지키려고 HP를 낮춰주고 있었어. 미안. 더 어색해진 것 같네. 네가 날 이긴 걸로 치자. 이겼다! 경험치를 1 잃었다. 뭐야, 씨. 별것도 아니었네. 나 2차전 시작하는 줄. 위에 길이 있는데. 버리셨나요? 거미빵 판매점은 바로 내려가서 오른쪽입니다. 아, 오른쪽 밑에가 거미빵 판매점. 와서 거미가 만든 거미를 위한 거미 음식 드셔보세요. 개굴, 개굴. 내 친구가 내 말을 전혀 안 들어. 말만 하면 X를 눌러 내 말을 전부 넘겨버린다니까. 맞아, X를 눌러서. 그래, 적어도 나는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아, 뭐 보상 없네요. 개굴, 개굴. F4로 풀 띄울 수 있다고 들었어. 상당히 친절한 게임이네. F4가 뭔 뜻이지? Four Frogs인가? 이 방에 개구리는 세 마리까지인데. 이거 참 거슬리네, 개굴. 개굴, 개굴. 네가 꽤 자비롭다고 들었어. 개불? 인간치고는. 괴물들을 살려줄 수 있을 때 노란색 이름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야, 어떻게 생각해? 구려. 정말? 그럼 내 친구들에게 친구들의 친구들에게 전화라고 해야겠네. 왜? 노란색 이름을 쓰지 말자고. 그건 어때? 이거 설정 바뀌는 거예요? 예. 아, 미친. 괜히 건드렸네. 아이, 상관없어요. 그래요? 네. 그냥 지금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아, 그거 말해야 되나? 노란색 이름은 이제 그만하면은 다른 색깔로 바뀌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름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노란색이죠, 계속. 아, 그냥 이렇게 합시다. 좋아, 계속 노란색 이름을 쓰게 될 거야. 되게 게임이 용량은 100메가인데 막 친절하네. 친절해요, 진짜 친절해요. 여보세요? 아, 갑자기 더빙 시작하네. 아, 청소한 지 꽤 되었다는 게 방금 떠올랐구나. 같이 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생길지 몰랐죠. 아마 여기저기에 많은 것들이 널려 있을 거야. 주워가도 되지만 필요한 것보다 많이 들고 다니지 마렴. 언젠가 정말 갖고 싶은 걸 발견할지도 모르잖니. 그걸 주우려면 주머니에 곳간이 있어야겠지? 아, 참, 여자 진짜 부담되네. 스위치는 하나뿐이다. 그 길은 그냥 막 편한 대로 가도 되죠? 네. 굳이 막 이게 열 갈래 길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두세 가지 가도 이제 길이 되고 이러면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네네네. 게임 괜찮네. 다 가봐야 돼도 막 그런 게 너무 귀찮거든 사실. 모습이 가까이 기어왔다. 자비 베풀 수 있나? 살려주기. 샤차차. 아, 한 마리는 안 되는구나. 댄스 타임. 뭐야 얘. 공격을 안 하네. 이 모습은 세상 만사 걱정이 없어 보인다. 자, 공격.